안녕하세요. 자수쌤 후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자수 재료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자수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은 패브릭, 그리고 자수실, 쪽가위, 수틀, 바늘 세트 등이 필요한데요. 일단 수틀은 저는 10cm짜리의 원목 수틀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땐 나사를 위로 돌리면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나사가 없는 기본 원툴을 패브릭의 뒤쪽에 넣고 나사가 있는 것은 위쪽으로 향하도록 도안이 중앙에 오도록 맞추어서 꾹 끼워주세요. 다시 위쪽에 나사를 돌리면 팽팽하게 조여지겠죠? 수틀은 천을 팽팽하게 잡아주려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팽팽하게만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사 있는 것은 거의 위쪽에 있는 게 수놓기가 편하실 거예요. 바늘 세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바를 사용을 하는데 3호에서 9호까지의 세트가 가장 쓰기가 편하세요. 사용법은 밑에 보면 쭉 써 있기는 한데요. 여섯 가닥일 때는 보통 3호 바늘, 그리고 두세 가닥일 때는 7호 바늘을 사용한다고 아래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바늘이 들어있는데 여기 숫자가 써 있죠? 3호가 보통 제일 큰 바늘, 바늘 귀가 제일 큰 거고요. 제일 큰 숫자가 제일 작은 바늘이에요.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저는 이 중에서 7호 바늘, 두 가닥을 지금 쓸 거라서 7호 바늘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7호 바늘에 먼저 실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수실을 처음 사용할 때도 너무 길게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다 잡히진 않을 텐데 50cm 정도의 길이를 잘라서 원하는 가닥수를 소분해 주시면 되세요. DMC 자수실은 일단 6가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일단 2가닥을 소분을 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가닥수를 잡아서 쭉 가르시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엉키지 않게 쭉 뽑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실을 뽑는 방법도 기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선을 표현을 할 때는 지금처럼 원하는 가닥수를 잡아서 한 번에 소분을 하시면 되고 세틴이나 롱앤숏처럼 면채우기를 할 때는 실을 뽑을 때 한 가닥 이렇게 따로 뽑아서 두 가닥을 다시 합쳐놓고 바늘에 끼우시는 게 나으세요. 면을 채우는 세틴이나 롱앤숏 같은 방식을 쓸 때는 그 면이 매끈하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꼬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분을 합니다. 저는 두 가닥 뽑아놓은 실에 7호 바늘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두 가닥을 넣었는데요. 뒤에 매듭을 줘야 되겠죠? 한쪽은 짧게 두고 또 다른 쪽은 길게 두시는데 이 긴 쪽에다가 매듭을 지어 보겠습니다. 긴 쪽에 실을 손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손가락 위에 실, 그 다음에 바늘 순서가 손가락, 실, 바늘의 순서로 올려놓아 주세요. 여기서도 짧은 쪽, 긴 쪽 나뉘어지죠? 이 긴 쪽을 바늘 위쪽으로 두 번 감싸 돌려주세요. 돌려진 부분은 엄지와 검지로 잡고 그대로 바늘을 위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끝쪽에
매듭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잡고 이렇게 7호 바늘에 실을 끼웠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매듭 짓는 방법까지 마무리해서 매듭 짓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다시 수를 실을 잡고 바늘을 위에 두고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매듭 부분이 빼부리게만 바짝 밀착되도록 주시고 그대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두 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시면 될 거예요. 바짝 매듭이 지어졌으면 그 위쪽으로 잘라내면 됩니다.